자, 보도록 할게요. 고려의 건국과 귀족 사회의 형성. 고려의 건국, 귀족 사회의 형성 보도록 하자. 고려, 드디어 고려예요. 918년 신하들이 궁예를 축출해요. 궁예가 스스로 미륵불이라고 했대요. 그러면 안 되죠. 오해를 받죠. 미친놈이라고. 그지? 그리고 실정을 거듭해갖고 민심을 잃었어요. 실정도 하는데 스스로 미륵불이래. 용서가 안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왕건을 국왕으로 추대합니다. 국호를 고려라고 했어요. 고구려 계승을 표방한 거죠. 그리고 송악으로 철원이 아니라, 그지? 송악으로 다시 옵니다. 고려를 건국한 다음에, 그지? 다시 온 거야. 고려의 후삼국 통일, 고려의 외교 정책은 신라랑 친선 관계를 유지하는데 후백제랑은 대립을 하게 돼요. 그죠? 후백제의 내분이 일어나요. 견원이, 그죠? 고려에 귀순을 합니다. 투항하는 거지. 자, 신라가 먼저 멸망합니다. 경순왕이 고려에 항복을 해요. 왕이 먼저. 그 다음에 내분이 난 후백제가, 그죠? 멸망합니다. 고구려가 격파하죠. 그래서 936년에 우리 초등학교 5학년 때 많이 배웠던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후삼국 통일의 의의는 정치 참여 세력이 확대돼요. 어떻게? 호족 세력과, 그죠? 육두품 출신까지. 그지? 실질적인 민족 통일이에요. 왜? 삼국 출신하고 어디까지? 발해의 유민들까지, 그지? 떠안았어요. 다 모두 모였으니까 새로운 민족 문화가 발달할 수 있겠죠. 그죠? 토대가 마련됐어요. 그거를, 의의를 써주면 될 거예요. 자, 태조 왕건의 정책을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왕권의 안정을 볼게요. 왕권을 안정시켜야 되겠지? 지금 정신없이 왕이 됐잖아요. 그 상태에서는 좀 불안한 상태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고려부터는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정리를 했죠. 그죠? 태조 왕건의 정책을 볼게요. 북진 정책을 했어요. 고구려를 계승했죠. 서경을 전진기지로 삼았어요. 서경을. 북진 정책을 하기 위해서 서경을 뭐로 했다? 전진기지로 했다. 그죠? 영토를 청천강에서 영흥망까지 확장을 했어요. 그죠? 확장을 했죠. 이만큼 올렸죠. 그죠? 이만큼 올렸어요. 호족 포섭 정책을 썼어요. 호족들이 자기도 호족이었잖아요. 그죠? 다들 개인 사병도 되게 많잖아요. 그죠? 혼인 정책을 썼어요. 혼인 정책을. 성씨, 왕씨를 막준 거야. 응? 관직도, 성씨도 주고, 관직도 주고, 토지도 주고, 또 기인제도라는 제도도 쓰고, 또 사심관제도라는 제도도 썼어요. 뭐를 하기 위한 제도예요? 호섭, 포섭 정책이에요. 혼인도예요. 혼인. 그죠? 혼인도예요. 여기 잠깐 볼게요. 태조 왕건의 혼인 정책을 볼게요.
왕건은 부인을 29명을 뒀어요. 황해도 경기도 출신이 12명, 그 밖에는 여러 지역, 다 호족 출신들이겠지. 호족 세력을 포섭하기 위해서 많은 호족의 딸과 정략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 그 호족들이 왕건을 어떻게 하겠어? 딸이 있는데? 안 하겠지? 안전하게 하려고, 그저 많은 29명의 부인을 뒀어요. 호족의 딸들과 뭐를 한 거예요?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애들을 많이 낳겠지. 이래서 나중에 왕위 쟁탈전의 원인이 된 거야. 다들 이 외할아버지들이 29명이 되는 거야. 잘 나가는 외할아버지들이. 자기 손주가, 그지? 왕이 돼야 되겠지. 그죠? 무섭죠? 무서울 것 같아. 지금은 당장은 안전하지만 나중에 분명히, 그지? 칼부림 나겠죠. 그죠? 29명. 혼인정책 29명의 부인을 뒀어요. 그 다음이, 성씨 한번 볼게요. 고려 사회에 있는 거예요. 순식은 명주 사람으로 자제와 더불어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협력할 뜻을 보인대요. 지 아들 자식들하고 무리까지 거느리고 와요. 세력이 조금 있나 보네요. 협력할 뜻을 보인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왕씨성을 내려주고 너 왕씨해라. 그리고 벼슬도 줘요. 뭐라고? 왕씨도 주고, 그지? 왕족이잖아, 왕씨, 그지? 왕이잖아, 그지? 관직도 주고, 그지? 이게 성씨랑 관직도 주는 거야. 뭐도 줬겠어? 토지도 줬겠어요, 그죠? 토지도 준 거야. 그냥 다 푸른 거야, 그지? 알겠죠? 성씨, 관직, 토지도 줘요. 기인제도 볼게요. 호족의 자제를 중앙에 그지 인질로 잡아두는 거야. 인질로 잡아둬서 그죠? 감시한 제도야. 말안 들을까 봐 아까 혼인 정책도 하고 자식도 인질로 갖다 놔. 왜? 걔가 막 쳐들어올 것 같아서 말안 들을 것 같아서 무서운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사신간 제도 보였대요. 호족 출신의 공신을 호족 출신의 공신을 내말잘 듣는 애들을 갖다가 그 지역 출신의 사심관으로 임명을 하는 거야. 내말잘 듣는 애. 걔가 그 지방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사심관 제도. 그 지역 출신 내말잘 듣는 애를 그 지역 관리하게 하는 게 사심관 제도다. 알겠죠? 여기에 설명 나온 거니까. 건국 초에 향리의 자제를 뽑아 서울의 볼모로 삼았대요. 이좀 거의 호족이랑 비슷한 애들이잖아요. 그죠? 그죠? 출신지의 일에 자문에 대비하였는데 이를 기인이라고 그랬는데 말이 그렇지. 거기 니네 지역 물어볼 일 있으면 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데려다 주는 여기 있는 거야. 그렇지만 그죠? 얘는 뭐예요? 인질이죠? 인질. 그지? 기인제도야. 김부로 하여금 경주의 사심이 되어 사심관이라 그랬죠. 부장 이하의 임명을 맡겨야 했다. 이에 여러 공신이 이를 본받아 각기 출신의 지역의 사심이 되었대. 공신들이 그지? 공신들이 사심이 되었대요. 사심관 제도. 사심이 되었다라고 사심관이에요. 그지? 사심관. 일단은 호족 때문에 혼인도 29명, 혼인도 이제 정략 결혼, 그 다음에 왕씨, 성씨도 줘, 관직도 줘, 토지도 줘. 인질도 해, 그지? 그 다음에 네말잘 듣는 애들 사심관으로 임명해서, 그지? 그 지역 관리하기에. 그 다음에 민족 통합 정책 볼게요. 옛 삼국, 그죠? 그 다음에 발해 유민까지
받아들인 거는 민족통합정책이고요. 다양한 사상도 인정하고요. 훈여 10조를 제시했습니다. 훈여 10조. 태조는 후대 왕들에게 훈여 10조를 남겨서 통치의 규범으로 삼도록 했대요. 여기에는 불교, 풍수지리 사상, 주체적 문화 수용, 북진 정책 이런 태조의 정치 이념이 반영되어 있는 게 훈여 10조예요. 1조랑 6조는 불교라고요. 연등의 8간의 그죠? 이거는 불교이므로 나라를 세웠으므로 그죠? 그 다음에 1조, 6조 받고 2조 볼게요. 풍수지리 사상 볼게요. 도선에 그죠? 풍수사상 이것도 따랐어요. 그 다음에 주체적 문화수용 중국의 풍습을 억지로 따르지 말아라. 거란의 언어와 풍습은 다름으로 의관 제도는 본받지 말아라. 그지? 그런 거는 본받지 말아라. 그지? 그거는. 또, 서경을 중요시하는 거는 북진 정책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서경이에요, 서경. 평양이에요, 평양. 지금 수도가 송악이잖아요. 철원에 있다가, 그지? 여기 있다가, 송악에 있다가, 그지? 궁예가 일로 갔다가 다시 온 거잖아요. 그죠? 여기를 중시하는 건 위로 올라가겠다라는 거야. 지금 여기만 보면 여기도 그래도 위인 편이잖아요. 그지? 왜? 그죠? 이 위에까지 보면 여기가 중간이 되겠지만, 그지? 여기는 아직은 아니에요. 훈여 10조를 제시했다. 태조예요. 그죠? 광종 볼게요. 태조의 정책 볼게요. 훨씬 더 많죠. 포섭 정책이에요. 그죠? 원인도 하고 이렇게 하면 포섭. 견제한 거죠. 포섭과 견제 정책을 다 썼어요. 그지? 이건 견제한 거. 호족들이 되게 싫어하겠지, 이건. 그지? 더 자세하긴 한데 광종 한번 볼게요. 광종은 노비 안건법을 실시하고요. 과거제를 실시했어요. 호족을 숙청하네요. 호족을. 관리의 공복을 제정했어요. 독자적 연호도 사용했어요. 왕권이 세다라는 거죠. 호족이 문제가 될 시기가 됐어요. 그렇죠? 노비 한번. 호족이 불법으로 차지한 노비를 양인으로 해방시켜줘요. 노비를 해방시켜줘요. 호족은 이 노비를 많이 소유하고 있어요. 몇천 명을 소유하고 있어요. 얘네들은 평상시에는 농사일도 하지만 그저 무슨 일이 생기면 뭐예요? 창을 다 줘. 창칼을. 그리고 겨울에는 뭐에 놀면 뭐에 군사훈련하지, 그지? 그래서 호족들의 경제적 기반이고 군사적 기반이야. 왕도 떨을 수밖에 없어, 이 노비가 많으면은, 그죠? 맞죠? 야, 씨, 내가 노비만 만 명 있어. 왕? 왕도 안 무섭지. 내가 맘만 먹으면 오늘 밤에, 그지? 가서 목을 칠 수가 있는데 나를 막을 수가 없어. 수도의 만 명을 막을 수 있는 병력이 그 뭐 12시간 안에는 모이질 못해. 그지? 근데 나는 내 말 한마디면 그지? 12시간 안에 이 경기도 이내에서는 누구든지 쳐들어갈 수 있어. 그지? 엄청 세지. 그걸 어떻게 건드려.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해방을 시켜줬대요. 왜 한 거야? 호족을 약하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고려시대의 과거 제도예요. 자, 열린 시험은 문과랑 잡과랑 승과가 있어요. 잘 보면 무과가 없어요. 무과가 없어요. 자, 문과는 재술과랑 명경과로 또 나누어지네요. 재술과는 문학적 능력, 정책, 이거를 보는 시험이에요. 문학과 정책을 보는 거예요. 명경과는 뭐예요? 유교 시험이에요. 유교를 잘 아는지. 그죠? 잡과는 기술관을 뽑는 거고요. 승과는 중이지. 승직자를 선발하는 거예요. 왜? 유교가 지금 되게 중요하죠? 맞죠? 되게 중요한 거야. 단순한 지금 오늘날의 종교랑은 틀린 거야. 되게 공무원 같은 거야. 쉽게 얘기해서. 과거제는 왜 봤을까요? 과거제들은 항상 왕들이 건드려. 왜 건드려? 과거제는 왕에게 충성하는 이제 똑똑한 애가 합격이 되겠지. 걔는 누구 말 듣겠어? 귀족 말 듣겠어? 호족 말 듣겠어? 왕 말을 들어요. 근데 그런 거안 하고 가만 놔두면 다 밑에 사람들이 자기 인맥으로 들어오게 되겠지. 걔네들은 인맥 말을 듣지 왕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왕들은 과거제를 좋아합니다. 그지? 그 인맥과 상관없이, 그지? 능력 있는 애들을, 이 과거제는 항상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되는 노비안건법을 실시하며 호족의 세력이 약화되며 왕권이 강화되겠죠? 그죠? 호족을 숙청합니다. 죽일 놈들은 죽이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부담스럽고. 자, 성종 보도록 하죠. 유교적 정치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삼았어요. 성종이 뭐라고? 유교적 정치 사상을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다. 최승로의 시무 28조가 유교겠네요. 그죠? 12목을 설치하고 12목에다가는 뭐를 파견했다? 지방관을 파견했다. 여기에는 성종은 지금 유교랑 12목 정도밖에 없는데, 뒤에까지 보면은, 성종 때는 유교 정치 사상이니까,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가 많이 들어왔대요.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죠. 과거제, 그죠? 유학을 지금 장려하고 있죠? 그죠? 요건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었어. 그지? 자, 불교. 지금 유교 좋아해? 불교는 좀 억제했겠지? 지금, 누구야? 이거 누가 한 거야? 훈유십조에 있던 거잖아. 그지? 이성육부의 중앙관제를 마련하고 12목은 조금 아까 나왔죠. 그죠? 향리제도. 개경, 서경, 동경의 3경체제를 저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이 뒤에까지. 다 하고 나서는 요 밑에는 다음 시간에 하고.